오늘은 식신에 대해서 오늘은 이민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민일주의 모양을 보면 수가 위에 있고 밑에 목이 있어요. 수는 아래로 흐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자꾸 내려가는데 목은 수가 아래로 흐를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일주의 모양은 아래로 열심히 흘러가고 있는 모양이고요. 식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일지의 식신이 수생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수가 목을 통해서 흐르게 되면요, 얘는 정화됩니다. 정화된다. 이것을 우린 자정작용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맑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맑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든 간에 그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좋은 에너지라는 소리예요. 기토타김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토가 이렇게 임수에 섞이면은 흙탕물이 된다. 흙탕물이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머릿속이 흐려지는 거랑 똑같아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럴 때 목을 만나게 되면 자꾸 흐르게 되니까 자정작용, 점점 맑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민일주의 가장 큰 특징은요, 순수하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민일주는 이러한 순수한 것들 때문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욕을 먹기도 해요. 왜 욕을 먹느냐? 얘는 식신이잖아요. 일지에 있는 식신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욕을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각광받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민일주는 나 스스로를 자정작용, 나 스스로를 맑게 하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것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주 구성이 잘 만되어 있으면 우울증에 빠질 일이 없어요. 자, 이것이 잘 발현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냥 이민일주 옆에 있었을 뿐인데 이민일주 때문에 내가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나도 맑아지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속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들고 막 살기 싫어지고 이런데 이민일주 옆에 가니까 이 친구가 몇 마디 해준 것만으로도 그냥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신경도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화를 봤을 때예요. 인중에 병화가 나온 겁니다. 식신생재가 식신 플러스 편재, 식신이 편재를 생하는 구조가 돼요. 애초에 이민일주는 게을러요. 게으르고요. 편재를 보게 되면요, 여유까지 생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꾸준하게 뭔가를 하긴 해요. 편재를 받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돈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편재를 받으니까, 식신생재가 됐으니까 돈을 번다고요?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직성이 풀려요. 내가 재미있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병화가 있으니까 화가 뭐예요? 펼쳐졌죠. 식신이 펼쳐진 거예요. 개인 발현이 된 거예요. 실현이 된 거고요. 자아실현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건 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변 상황을 인지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건 하겠지만은 주변에서 내가 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인지하는 능력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화가 없게 되면은 주변을 인지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욕먹을 수 있어요. 화가 없으면. 여기에 만약에 신금 같은 걸로 막 정인 같은 것만 있어도 욕먹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수하죠? 왜 욕먹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사람들이 지적을 해줘도 잘 인지가 안 됩니다. 순수한 건지 멍청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이민일주가 나쁜 사람이에요. 순수하게 나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인지를 잘 못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게을러요. 화를 보지 못하면요, 끝없는 게으름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게 이민일주예요. 자, 이러한 이민일주도 어떤 직업을 형성할 수 있겠죠? 화를 보게 되면 그래도 식신생재가 일어나요. 병화를 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요, 돈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화를 보게 되면 돈이 되는 것들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토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토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목이 토를 다루는 직업군들, 이거는 관살이잖아요. 내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다루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목한테는 재가 되고요, 수한테는 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바꾸는 형태의 직업군으로 많이 연결이 돼요. 그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설계예요. 설계.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르게 설계잖아요. 새롭게 바꿔서 써야 되니까. 금을 보게 되면요, 대체로 제도권 안에서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뭔가 공부를 해서 식신으로 발현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선생과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일지의 식신을 본 명들은 재성을 봐야 여유가 생기고 만족도가 올라가요. 그게 이제 여기에선 화로 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식신은 치유하는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지의 식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일간인 나를 치유하는 힘이 되는 거지 타인을 치유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일지에 있는 에너지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차라리 월에 있는 식신이었으면 내가 아니라 타인까지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계묘일주냐 이민일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묘일주는 묘목 자체가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하고요. 이민일주는 이미 목의 에너지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정신적인 영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수에서 막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수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고 그것이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민일주는 치유를 하더라도요. 정신을 치유하는 쪽이고요. 계묘일주는 육체를 치유하는 쪽에 좀 더 가깝다.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서로 성향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식신 이민일주는 대화만 주고받더라도 상당 부분 내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던가 정신병들조차도 많이 이렇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리기도 하는 게 이민일주예요. 저는 아직까지 불호인 이민일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다음 일주를 또 뽑아야죠.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신미일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